뼈 뭐라고? 엘살도도 기사처럼 재가급여 70만원짜리가 출시가 되었다고? 도대체 뭔데?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재가급여, 제가 보호망이면 보호망이죠. 저 보호망이 작년부터 누누이 계속 연속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올려드렸어요. 잘 모르신 분들은 치매보험이랑 뭐 비슷한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재가보험, 재가급여는 치매보험은 단순하게 치매만 보장이 되지만 재가급여는 일단 치매를 기본적으로 65세 어르신분들이 우리가 국가의 남녀노소 누구나 일단 불문하고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이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최하 치매 5등급 아니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어떤 등급을 받던 간에 일단은 매월 70만원씩 90세까지 따박따박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특히 우리가 고지사항은 머리 쪽만 고지사항 있잖아요. 뭐 뇌혈관 아니면은 공황장애, 정신질환, 뭐 우울증 그리고 뭐 뇌출혈, 뇌경색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지만 그 외에 디스크나 아니면 인공관절, 무릎수술 하신 분들은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65세 어르신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요. 최하 4등급, 3등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 가입하고 나서 정말 제 실제 고객분들이요. 한두 달 있다가 예전에 디스크 수술 진단받으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4등급 받으신 다음에 매월 50만원씩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엘사의 큰 장점은 뭐냐면 고지사항도 심플한데요.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세트가 아니고 따로따로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에 나온 D사 신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60세까지는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되지만 웬일이야. L사 생명도 드디어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60세까지는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D사와 동일하게 보장 한도가 크게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유튜브 보는 지금 이 순간, 2월 1일부터 신상품이 출시가 드디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보험료는 저렴하고 또 L사 빼놓고 나머지 모든 보험사는 10년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L사 생명은 90세까지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50세나 60세 진단받는 분들은 다른 보험사는 10년간만 보장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60세다, 65세다 진단받고 제가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90세까지 따박따박따박 70만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간에 납입하다 사망을 했어요. 아니면은 재가급여를 받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망 당시에 우리가 책임 준비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야 환급 기준으로 사망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 또한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종업계에 다른 재가급여 보험료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하고 또 애사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아보험 많이 겪어봤잖아요. 보험금도 워낙 잘 주고 그리고 상품도 심플하고 보험료 저렴하고 90세까지 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1일 오늘부터 신상품이 출시가 되어서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가급여 맞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엘사예요. 엘사에서 최초로 재가급여를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 K사에서 똑같이 만들었죠. 그런데 일단은 가입 한도 역시나 엘사생명은 정말 기똥차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한도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2월달에도 재가급여 엘사 좀 주의 깊게 그 다음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호망도 신상품 빠른 트렌드는 저 오직 온리 저 보호망 채널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좀 더 집중해서 신경을 쓸 거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2월부터 제가 급여는 L사가 대박이다.